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처음 나오는 견적입니다.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견적인데요. 요코샤 테리어 믹서라고 합니다. 예. 요코샤 테리어는 게을링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요코샤 테리어는 일찍이 2000년대 네. 초반에 지금의 말티즈보다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얘 진짜 뭐 엄청 막 그때 엄청 많았는데. 맞아요. 인기 척도를 비교하자면 지금의 비숑, 푸들 정도 됩니다. 맞아요. 오는 게 요코샤 테리어. 견종 자판기에서 궁금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자, 장도연의 견종 자판기 요크셔 테리어 편입니다. 요크셔 테리어는 제가 좋아하는 FCI 3그룹, 네, 테리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끝에 테리어가 붙는 견종들은 대부분 영국 출신입니다. 네, 19세기 중반에 영국 북부 요크셔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크셔 지역에는 공장하고 탄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가장 큰 골치 덩어리, 바로 쥐였어요. 쥐였어요. 네. 이때 이 쥐를 잡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데려온 여러 종의 소형 테리어들을 개량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요크셔 테리어. 네. 자, 뭐 일명 요키라는 귀여운 약칭으로 불리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요크셔 테리어인데 체구는 아주 작아요. 작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아, 테리어 종의 특징이 몸집에 상관없이 두려움을 모르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독립심도 굉장히 강한 견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키도 어렸을 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견종이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요코샤 테리어가 막 잘 짖지만 네. 보호자에게는 또 애교가 많고. 맞아요. 움직이는 보석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외부에게는 뭐 약간 뭐 경계심이 좀 있는 편이지만 맞아요. 치콩 요만한 게 얼마나 앙칼시게 왕왕 짖는지를 정말 대단합니다. 예, 우리가 쥐 잡는 거? 뭐 쥐 요만하지 않아? 근데 실제로 영국의 쥐가 이만합니다. 자기 몸집만한 친구들을 잡아서 친구들인데 기질이 아주 강해.